문제 3번 볼게요. 다음은 광화학 반응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NO가 생성되면 NO가 산화되어 NO2가 된다. 자, 요 반응이 뭐예요? 우리 NO가 산화되면 NO2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NO2에 이제 빛이 들어가면은 NO와 O로 쪼개집니다. 자, 그래서 뭐뭐가 되는 반응으로 시작되는데, 광학 반응은 지금 빛을 이용해서 광학 반응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NO2가 뭘로 됐어요? NO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NO가 되는데 NO 되는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해 혹은 환원되는 반응으로, 그죠? NO2가 NO로 환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원되는 반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 정답은 환원입니다. 혹은 분해. 자, 그 다음 NO2는 자외선을 흡수해 NO와 뭐뭐로 분해되나요? 방금 봤죠? 산소 원자. 그러니까 O예요. 그냥 산소 원자라고 적으셔도 되고 O라고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2번에 O가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이 3은 산소와 반응을 해 오존을 생성한다. 자, 이 여기서 나온 이 산소가 산소 원자가 O2랑 반응해서 오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도 뭐가 돼요? 네, 산소 원자 O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대기 중 탄화수소가 존재할 반응이 복잡해지며 펜, 아크로레일 등의 사가 생성된다. 요거 지금 교재에 오존으로 나와 있는데 오존의 아크로레인 펜은 아니죠. 뭐예요? 얘네들 옥시던트들입니다. 그리고 수정을 좀 부탁드려요. 옥시던트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옥시던트 농도가 증가하면서 혹은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서 NO 농도는 점차 어떻게 돼요? 네, 이 NO가 오존, 그 다음에 옥시던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NO 농도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NO 농도는 줄어들고 대신에 옥시던트 농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하고가 맞죠. 그래서 옥시던트가 증가하면서 광화학 스모그가 점점 심해진다. 그래서 5번에는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4번 볼게요. 자, 요거는 선택적 촉매하는법이네요. 자, 1번 원리를 설명하고 2번 대표적인 반응식 3개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선택적 촉매하는법. 그러면 선택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질소 먼저예요. 그죠? 제가 질소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산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산소와 관계없이 혹은 산소보다 먼저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말은 질소 먼저기 때문에 산소와는 관계없이 혹은 산소와는 무관하게라는 말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원이 되는데 뭐를 이용해서? 촉매를 이용해서 환원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뭘 이용해서? 촉매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촉매를 이용한다 말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촉매를 이용하여 뭐가 낙스를 질소 가스로 환원을 시키는 게 뭐예요? 선택적 촉매하는 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선택적이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 촉매를 이용하여 뭐를 배기가스 중자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산소와 관계없이 혹은 산소와 무관하게 해서 낙스를 질소로 환원하는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여기 1번 정답으로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 뭘 써야 되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반응식 그러면은 우리 NO가 N2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NO2가 N2가 될 수도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이용해서. 자, 요거는 여러분 계산 문제라도 여러분 반응식 이용하는 거 나오니까 여러분 요 앞에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요 앞에 거. 자, 6NO죠. 여기도 6NO2면은 여기는 얼마? 4가 들어가고 여기는 8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N2랑 H2O가 생성이 되는데 요 앞에 것만 여러분 좀 외워두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질소 몇 개예요? 질소가 6개, 여기 4개. 그럼 합쳐서 10개 나와야 되니까 여기 계속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2O는 여기 수소가 12개니까 여기 6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것만 여러분 요 반응비, 반응식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뒤에 건 그냥 따라와요. 외우는 팁을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NO가 이두 번째 식은요? 몇 개? 14개니까 여긴 개수가 7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가
8, 3, 24, 그죠? 그러니까 절반에 12H2가 나와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계산으로도 우리 반응비 가지고 계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 건 뭐예요? NO랑 N2랑 뭐 H2O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2NO 하면은 N2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H2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산소가 두 개잖아요. 그럼 여기도 산소가 두개 되려면은 개수가 이렇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세개 여러분 적어주시면은 가장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5번 볼게요. 기체 연료 CXHY 1몰을 공기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킬 경우 이론 습 배출가스 수량 GOW를 뭘로 구하라는 얘기는 몰퍼 몰로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단화 방식까지 작성하여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몰수비는요, 기체는 부피비랑 똑같아요. 몰수비, 개수비, 부피비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 몰을요, 여러분, 몰로, 부피로 우리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그냥 그거를 몰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볼게요. 자, 그러면 기체 연료 일단, 우리 완전 연소식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좀 복잡한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탄소 X계 있으면은 CO2는 똑같이 X계 만들어진다 그랬죠. 수소는 Y계 있으면 절반의 H2O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2분의 Y 돼요. 그럼 여기 산소 개수는 EX 될 거고 여기 산소 개수는 2분의 Y 되니까 요거 개수 2가 붙으면 요걸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4분의 Y 되네요. 요 앞에 개수가 X 플러스 4분의 Y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요렇게 지금 우리 뭘 만들었어요? 원소 반응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요거예요. GOW, 몰, 퍼, 몰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자, 요거 부피로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자, 지금 부피로 바꾸면은 지금 이론 값이니까 1 빼기 0.1, A0, 그 다음에 플러스 습량이니까 뭐예요? 모든 생성물과 H2O 포함한 모든 생성물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식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A0부터 먼저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자, A0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 지금 1몰일 때, 이 연료 1몰 있을 때 산소는 X 플러스 4분의 Y 몰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이론 산소량이에요. 그럼 이론 공기량은요? 요거를 이론 산소량을 0.1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0.21분의 X 플러스 4분의 Y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X랑 Y랑 분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0.21분의 X 플러스 0.21 곱하기 4분의 Y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 계산을 하시면 0.21분의 X 플러스 0.84 분의 y 이렇게 됩니다. 자, A0 구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 넣어 볼게요. 자, 요거 1 빼기 0.1 하면은 0.79 되죠. 0.79 곱하기 0.21분의 x 0.84분의 y 여기까지 A0 썼고요. 그다음 모든 생성물 볼게요. 자, 모든 생성물이라고 하는 건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요걸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예요? x 플러스 2분의 y 모든 생성물이니까 CO2, H2O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0.21분의 0.79 했더니 값이 3.7619 나와요. X 플러스, 그 다음에 0.84분의 1, 요건, 그 다음에 0.84분의 0.79 했더니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끼리, 얘는 요거끼리. 해주는 거죠. 0.84분의 0.79가 0.9404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x 플러스 2분의 1y예요. 자, 그러면 x는 x끼리 했더니 3.7619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7619 x 플러스 y는 y끼리. 자, 그럼 0.9404에 2분의 1을 더하면 얼마예요? 1.4404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적으면 돼요? 4. 반올림하면 76x 플러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던 1.44y
요게 지금 GOW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요거. 요게 어떤 형태면 이 형태예요. A에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랑 같죠. 그러니까 관론에 있는 거를 더하기로 빼낼 때는, 자, 요거는, 요렇게 곱한 거 더하기, AC랑 같아요. 그러면 A에 B 빼기 C다. 그러면 얘는 AB 빼기 AC랑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 0.21분의 X 곱하기 0.79한게 얼마? 3.7619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0.84분의 Y 곱하기 0.79 한게 0.9404y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랑 우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했더니 요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